세대회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건 윤덕여호가 박수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2018 자카르타 8연방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윤덕여호가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조별 예선 대만, 몰디브, 인도네시아, 홍콩을 완파하며 4강에 올랐지만 일본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윤 감독은 대회 전부터 4강에서 일본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기 내내 일본을 몰아붙였지만 골 결정력이 조금 부족했고 자책골 불운도 있었습니다. 윤덕여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보기를 너무 끼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 물론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뭐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대회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선수들이 이제 많이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내년 이제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에 가는 이번 어떤 대회를 밑거름으로 삼아서 준비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아직 저희가 이제 성적을 내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휴식을 취할 윤덕여호는 내년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여자 월드컵 대회를 위한 준비 모드에 들어갑니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더불어 목에 걸린 가시 같던 굴 문제도 해결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1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파칸 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년 자카르타 8연방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연장접전 끝에 2-1로 이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손흥민과 5년 재계약을 했고 시즌 초반 일정과 겹치는 아시안게임을 보내줬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맹 주관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 차출 대회가 아닙니다. 토트넘으로서도 손흥민의 공백이 있었지만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으면 주어질 파급 효과를 예상해 도박을 한 셈이었죠. 손흥민은 주장으로 활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년의 군대 공백이 4주의 군사 기초 훈련으로 줄었습니다. 군 문제를 해결한 손흥민은 앞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그리고 한국 축구가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다.